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진혁입니다. 네, 왔습니다. 네, 저...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요, 아, 그래요. 먹을 걸 못 사왔는데 죄송해요. 그냥 들어오세요. 아, 그냥 들어가도 돼요? 야, 들어와, 들어와. 아, 아하,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 들어오세요. 그래.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네. 네. 심야 아이돌 시청자 여러분, 이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재환 씨도 열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병찬 씨도 순수한 열정남이라고. 야, 열정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네. 진혁 씨 스스로 약간 나는 내 주위에서 열정하면 거의 내가 탑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엄청 탑은 아닌데. 네네네. 그래도 그 뒤를 밟고 있다. 아. 여태 나왔던 뭐 선배님들이라든지 열정 계보가 있죠. 열정 계보가 있잖아요. 네네. 거길 밟고 싶다. 아, 라는 마음도 좀 열정으로. 있어가지고. 네. 자, 열정의 최대치가 100점이라고 했을 때 몇 점 정도를 사용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평소에? 옛날에는 한 진짜 불탔을 땐 98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네. 요새는 조금 조절해서 한 85로 살고 있습니다. 85? 85도 높은 점수예요. 10? 10을 낮췄네요? 네. 10 정도밖에 안 낮췄네요. 그 낮춘 이유는 뭔가요? 낮춘 이유는 일단 잔잔하게, 냉정하게 생각하자 라는 의미를 해서 좀 너무 앞서가지 말자. 앞서가지 말자. 아. 좀 판단을 잘하고. 아. 할 말은 하자. 할 말은 좀 하면서 살자. 아. 라는 의미. 95로 막가파로 나가다가 번아웃이 갑자기 확 오는 것보다 85로 정확히 판단하면서 앞으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장작 그쵸. 좀 뺐어요. 네. 네, 장작 좀 잘 빼셨습니다. 아, 제 사담 하나 얘기해도 되나요? 진혁 씨에 관한 건데. 네. 음악 중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진혁이가 이제 프리스타일 랩을 그 연습 중이었나 봐요. 네네. 자기나 너 프리스타일 연습해? 해서 아, 그냥 뭐 하지 하니까 프리스타일 할래? 해가지고 거기서 열정이 너무 느껴져서 저는 아니? 안 했어, 안 했어. 못하겠어. 아, 근데 진짜 기억하냐? 아, 기억하지. 아, 너무 창피해. 아, 저는 너무 창피해. 그때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가 무슨 이런 친구였지? 105. 아, 105. 105. 그때 105. 105였구나. 그 120이었어, 엄마. 너무 깜짝 놀랐어. 야, 아, 진짜 귀가 너무 빨개지네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게, 아무리 친구여도 갑자기 와가지고 너 프리스타일 연습 좀 해? 어, 뭐 하지? 우리 지금 한 프리스타일 한번 해볼까? 약간 요. 이게 제정신에서는 할 수 없는. 아, 물론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있어도 그만큼 열정이 가득하다. 아, 근데 이런 거죠. 그때 어릴 적 그 열정이 없었더라면 저도 없긴 했겠지만. 네네네. 아,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창균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갑자기 진짜 최악이야. 진혁 씨 갑자기 인중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잘 먹어서 좋아, 냠냠님. 패밀리 라지 피자 두 판을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편의점 도시락 6개쯤은 혼자 부술 수 있는 사람. 채떡방에 6인분을 밥 두 공기랑 혼자 먹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진혁이에요. 밥 걱정은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은 브이단입니다. 오세요. 아, 이게 이렇게 많이 먹어요? 전성기 때, 그때. 아, 열정 전성기. 네. 제가 산옥을 할 때는 밥을 안 먹어요. 네. 왜냐면 체할까봐. 아. 안 먹는데 산옥을 끝내고 들어왔는데 하필 허기가 너무 지는 거. 허기가 너무 지는데 하필 그때 매니저님이 너무 터무니없이 피자를 그 큰 거를 많이 시켰구나. 1인당으로 시킨 거예요. 아. 근데 저희 멤버가 10명이잖아요. 네. 근데 스태프분들까지 합해서 16판을 시킨 거예요. 아니, 이거 아마 그때 다른 아티스트분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래서 살짝 자고 일어났는데 피자가 이렇게 있길래 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먹었어요. 네. 근데 두 판을 먹었다. 먹다가 이제 멤버가 야, 너 몇 판째야?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두 판을 먹은 거예요, 제가. 뭐지? 그때 근데 정신 잃은 상태에서 거의 먹어가지고.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저도 그때 놀라긴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먹었다고? 약간 배 채우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맛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초반엔 맛을 중요시합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피자 하나당은 네. 다 다른 맛을 먹어요. 아~ 다 다른 맛을 먹고 이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에 들었던 거 먼저 먹고 아, 요거 못 먹었으니까 요거 좀 먹고 그러면서 배를 채우죠. 맛을 중요시하면서 배를 채우는 스타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이제 체크아웃을 할 시간인데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네요. 우리 오늘 브이단 네.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게요. 브이단 네.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면. 아, 우리 브이단 안녕. 드디어 4집으로 컴백을 했는데 조금 급하게 준비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 이렇게 같이 즐겨줬으면 좋겠고 또 이번 무대도 같이 잘 사랑해주고 관심 많이 가져주고 일하고 있겠지만 나도 일하고 있을게. 알겠지? 네. 네, 가시기 전에 우리 심야 아이돌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 심야 아이돌